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 한은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네, 한은이 오늘 오전 금통위를 열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 확산에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금리를 지난 8월 2년 9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순 고르기를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최근 부진한 국내 경기 지표와 변동성이 매우 커진 증시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다음 달 회의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미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발표된 산업활동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지난 8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3개월 만에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내리막을 지속하면서 3000선이 붕괴되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은이 이 같은 경기 및 증시 분할을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한은은 이날 금리 동결이 곧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에 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서 금리를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기의 흐름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은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다음 달 열릴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11월 2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